그 타노스 손가락 튕기듯 교육 정책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수능 예비 소집일이 있고 모레는 수능 시험날입니다.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서는 그동안에 정말 누구의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을 응원을 하지 못할 망정 학부모님들과 예비 수험생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윤해 사회부총리는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 비율을 올리겠다고 전날 윤해 부총리 말과 정반대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던 것이 100% 확신합니다. 저는 전날 교육부 입장과는 달리 청와대 마음대로 대입 방침을 뒤엎은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어벤져스에 나온 악당 타노스가 손가락 한 번을 튕겨서 전 세계의 인구 절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학부모들과 예비 수험생들에게 절망과 불안,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심어줬기 때문에 타노스보다 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교육 정책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책 전환이 있을 때는 특히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정부가 교육부와 사전 조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이 일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리고 원점에서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